자,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사실 요즘 이제 정치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다뤄봐야죠.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실장님을 안 뵈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 유고 사태라든지 뭔가 네. 변화가 있어야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야 네. 이제 우리 실장이 바빠지시거든. 공중파도 막 나오고 하루에 막 스케줄을 7, 8개씩 하신단 말이야. 네. 아마 또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뭐가 변고가 난 겁니까? 아니면 해프닝입니까? 네. 뭐 일단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어제 CNN 보도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수술을 받고 굉장히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 의식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팩트로 보면 됩니까? 네, 그 보도가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네. 네. 뭐 CNN만 나온 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뭐 위중한 상태인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 꼬리를 좀 내리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예.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그래도 취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병고는 뭐 있긴 있었는데 네. 이게 무슨 위중한 상태나 또는 유고 상태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지금 요양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요양 정도? 그 정도 수술, 아마 서저리까지는 한 것 같다. 네, 그 정도는 집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뭐 탈북인과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탈북인? 네. 아, 매불에서?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평양이 네. 봉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팬도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나흘 전부터 봉쇄가 돼 갖고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뉴스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는 나흘째 지금 봉쇄가 돼 있는데 그거는 네. 결국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왜냐면 예전에 무릎 수술했을 때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밖에 활동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평양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왜 봉쇄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 봉쇄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북한이 1월 초부터 국경 봉쇄한 게 하나가 있고요. 1월 초에? 네네. 그때부터 다시 평양은 또다시 봉쇄. 그러니까 평양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4월 15일이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니까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걸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봉쇄인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것이 팩트에 기반한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올해 초부터 왔던 거 그렇지 않으면은 김일성 생일 때문에 거기 출입을 통제하는 거 이거하고 연관이 된 건지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김정은 자체의 어떤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뭐 또 통제한 건지 이것은 조금 더 정보가 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명절 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 아버지 김정은 생일인데 할아버지. 아 김일성. 네.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참배 안 한 게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전면에 나선 이후에. 그렇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유고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012년도 12월 17일 날 이제 김정일이가 이것도 역시 이제 심장과 관련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부터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여기에 태양절에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서 참배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배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4월 15일 날 그러니까 16일 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나타난 그 모습에서 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 나왔을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정부를 추적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를 추적에 들어가는데 이제 NK 데일리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의 북한 정보 매체에서 그걸 이제 추적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CNN에서 이걸 이제 추적했다고 볼 수 있는데 CNN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보를 다루는 그 미국의 관리들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두 분도 그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수술 한번 하려고 그러면 통상 가서 예약하고 날짜 잡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수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발목에 뽀록지가 생겨서 뭐 이런 수술이면 그거 자기 할아버지 생일날 피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생일을 참배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밖에 예고된 수술이 아니다. 이거죠? 예고된 수술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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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급박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온 세계에 정보기관에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수산에 안 가면은 야, 왜 안 갔을까라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추측 보도가 나올 게 뻔한데 맞아요. 거기를 안 가고 했다는 거는 수술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팩트라고 판단했을 때 그 수술은 갑작스러운 수술이지 스케줄이 돼 있는 수술은 절대 아니다. 네. 근데 스케줄이 돼 있지 않은 수술의 성격은 수술의 성패 여부도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예고된 수술은 아마도 네.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죠?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 일정들을 보면 대충 보면 아마 4월 12일 정도 아마 수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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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이제 4월 14일하고 4월 15일 그리고 4월 18일, 19일 그 정도 날짜를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찍어 보면. 4월 14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이하고 수호위기가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공대진 미사일도 쏘고 또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는 네. 거를 4월 14일 날 쏘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올해 이런 큰 행사들이 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항상 하고 가서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말로는 현지 군사 지도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왜 4월 14일 날 안 갔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은 더 빨리 봤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4월 12일 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이 선제적으로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쏘죠. 미국의 네.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쏘고 그다음에 수호위기 그다음에 이건 미국이 훈련을 한 것은 네.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이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어떤 일정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8일, 19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주고 받았을 때 네. 그래서 뭐 총선 승리 축하한다 뭐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편지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편지의 의미가 뭘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편지를 받았다. 예. 나이스 노트. 그러면 네. 적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일정 정보가 들어갔고 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표현을 좋은 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북한에서 북한발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 이거를 내가 편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편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수술은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아주 썩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뭐 스탠드 삽입술이나 이런 거 하면 한두 시간 하고 중환자실에 좀 있다가 일반 환자실에 가서 한 일주일 요양하다 이렇게 퇴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이제 시술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양하고 있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불쑥 꺼낸 것은 편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편지라는 것이 물리적인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편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편지 보낸 적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편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물리적인 편지를 자기는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저 편지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제 사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근데 진짜 여러 가지일 수 있겠네. 예를 들면 북한의 좀 안 좋은 상황이 뭐 트럼프가 느끼기엔 난 이건 나한테 좋은 소식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 그런 의미죠. 그러는. 아니면 정말 치료가 잘 됐다는 얘기를 이제 받았는데 그게 또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여튼 그런 어떤 모종의 정보를 받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우리 실장님의. 근데 진짜 만약에 실장님 오늘 군사전 군사 문제 전문가시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저 국내에서 입장과 그 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위상이라는 건 체제 자체가 틀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위중한 상태다라고 전제를 하면 무언가 군사적으로도 아, 움직임이 그 관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방에 뭐 가포 비상령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진돗개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에? 그런 거가 관찰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제 미국의 정찰기들이 얼마나 떠다녔는지 아실 텐데요. 아, 12일 이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 그러니까 조인트 스타즈라든지 무슨 뭐 RC-135W라든지 P-3C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반도 상공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RC-135W라고 하는 이 정찰기가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음성 그다음에 신호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전역을 이제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상시에는 전화 통화량이 늘 그냥 아 뭐 하루에 그냥 만 통이 오고 가는구나 그 정도인데 북한 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내에서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100통 정도가 오고 가는데 그걸 잡아낸다고요? 어 그럼요. 어떻게 잡으네? 아, 그게 이제 정복이죠. 그거 한 대에 뭐 수천억씩 하니까. 아, 거의 공군 출신이라서 자기도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에어포스입니다. 아, 공군 출신이구나. 네. 503기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폭증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묘양산이라도 좋고 저는 뭐 어디라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미국의 정찰기들 우리 정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강백두 정찰기가 안테나를 꽂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행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에 꽂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게 아무든 어머든 이게 뭐 폭증해서 일어나는데 평상시에는 한 100통 정도 오가는 것이 갑자기 1000통으로 늘어나면 10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찾아내는데 우리가 그래요.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한 분은 육군 출신이고 한 분은 공군 출신이라 그냥 말을 편안하게 하면 평상시에 훈련할 때는 다 이렇게 작전과 관련되는 것은 암호화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잖아요. 급하다 보면 암호화해야 될 것도 암호화 못하고 평상시 그냥 우리 이렇게 언어로 소통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떠서 이 정찰기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아무도 잡아내서 이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음으로 가는 것도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 가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폭증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며칠 동안 우리 한반도 상공에 떠다녔다. 그리고 우리의 금강백두산 정찰기도 놀지 않고 열심히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떠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안정 상태로 좀 접어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뭐 진짜 위중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정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평양의 봉쇄를 넘어서 뭐 각 군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벌써 됐겠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태세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게다가 한미연합의 차원에서 보면은 워치콘이라는 게 있어요. 워치콘. 네. 정보 감시 태세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아, 이게 평상시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는 뭐 일반 정보만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 추론해 본다면 네.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만약에 거죠. 저쪽에 진짜 군사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대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통상 보면 지휘관 정위치라든지 그죠? 외출예방 뭐 금지라든지 예, 워치콘 1, 2 뭐 진돗개 발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아유, 지금 저, 제가 503기 얘기했던 지금 막 필승 격려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저, 공군은 필승인가? 네, 필승이죠. 필승 공군이죠. 아. 자, 편하게 쉬어.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490기도 있잖아. 490. 편하게 쉬라니. 살아계시군요. 군이 빠져갖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건 좀 너무 앞선 뉴스 같기도 한데 그 김여정이 막 이제 다음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한. 네, 좀 많이 나가긴 많이 했는데요. 네. 역대로 보면 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뭐 그리고 지금 그 누굽니까 김정은 김정은의 고모 김경 그 김경희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그때도 활동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김여정이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김여정이 같은 경우에는 87년생이거든요. 네. 87년생인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당에 또는 그 정에 위치로 올라가냐면은 당에서는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단 말이죠. 네. 작년에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빠졌다가 올해 4월 달 4월 10 2일 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월 11일 날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다시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재벌들 18년도 북한에 아, 가서 목에 넘어갑니까? 이성근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외무상이 됐는데 아, 그 사람도 정치국 후보 위원이 됐대. 냉면 먹을 때 그 목 그렇죠.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예, 그 아저씨. 아까 두 분이 라면 드시는 거 보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아니,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선수들아, 방송하야지 그게 목에 넘어가네. 왜 갑자기 리승근이가 나오나. 라면이 목에 넘어가네. 아, 천만에요. 네. 그래서,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거든요. 그게,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국 위원 몽짱 합해도 네. 30명이에요. 아, 후보까지 합쳐도? 네. 후보위원까지 합해도 3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조직 지도부 부부장으로 예. 갔는데 지금 현재 조직 지도부 부장이 공석 상태거든요. 예. 그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당 속의 당입니다. 모든 당원들에 대한 감찰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이 김여정인데 만일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김정은의 유고 사항이 발생하면 뭐 앞서가는 이제 보도들에 의하면 김여정이가 좀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조선시대 500년을 그냥 그대로 이어온 왕조체제라는 네네.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오히려 네, 네. 여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은 이제 오빠가 있으니까 뭐 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뭐 채용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 김여정이가 그렇게 바로 그렇게 오빠 뒤를 뭐 이어서 할 그럴 정도는 아니다. 김정은이 유고 상황이 되면 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좋습니까 우리한테? 크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유고 사항이 발생을 하면 혼란이 생기고 네, 혼란이 네. 생기면은 파벌들끼리 이제 총싸움이 일어나고 아.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안보 사항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네, 네, 네.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아, 작살나는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아니, 미래를 실제로 그렇게까지 또 네. 한민족이 지금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네. 한민족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서의 이 정상적인 세대 교체나 또는 지도자 교체가 이루어져서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주식 면에서도 그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뭐 김여정의 뭐 위상은 올라갈 수 있으나 그 근본에는 김정은이라는 오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뭐 혼자 단독으로 어떤 유고 상황에서 1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아, 좀 실검 1위 나올 것 같아요. 뭐가요? 예? 주식 착살. 아, 뭐 국장님. 저 얼른 정쟁해야 되겠네요. 이미 어제 이제 잠시 한번 떨어졌다가 원위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 저 현재 북한에서 나왔던 뉴스는 대략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심각한 뉴스까지는 아닌 거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내가 거절했다. 예, 이건 난 안 받겠다. 더 비싸게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부분만 좀 짧게 한번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도부터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사실상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나토들도 다 분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2019년도까지 하면은 28년 동안에 몇 배 정도 올랐느냐 하면은 28년이 아니죠. 1991년부터 20년 동안인가요? 1991년부터 작년이면 2019년까지. 예, 그때까지 네. 그 기간 동안에 오른 게 28년 동안에 6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분담한 게 1조 389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11차 SMA에서 지금 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50억 달러 내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면 1년 사이에 5배 올리라고 하는 건데 말이 그렇지 50억 달러가 그렇게 그 과자 사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한미 간의 이런 협상 대표들이 협상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논리적으로 좀 밀리고 논리에 좀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논리를 인정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협상파들도 와가지고 뭐 논의를 해보고 미국에서 논의를 해봐도 자기네들이 딸릴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빼고 해서 올린 게 작년보다 13%.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협상팀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돼서 이제 발표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재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은 미 국방부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도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이미 이제 여기까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자 나라가 무슨 소리냐. 13%라니. 안 된다.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와서 자영업을 좀 해봐야 돼. 트럼프가요? 그래서 이제 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네.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1991년부터 지금까지 11번째 11차 SMA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IMF 위기 때는 미국에서 깎아주기도 했어요. 그런 역사도 있고. 아,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걸 깎아주기도 했고 또 많이 올려줬을 때는 네네. 한 22%까지 올려준 적도 한 있고. 한 번에?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13%가 트럼프에서 안 받는 걸 계속해서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 좀 개정하자. 우리 지금 이게 족쇄를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이거 원자력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핵추진? 네, 그렇죠. 핵추진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도 좀 해주고 해주라. 대신에 좋아.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서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만 매몰돼서 13%, 15%, 7% 이것만 하지 말고 주고 받아내는 것이 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트럼프가 안 받는 게 13%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발표해도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네, 차라리 좀 좀 시간 끄는 척 하고 일단 나중에 좀 나한테 좀 도움 될 때 발표하려고 일부러 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뭐 13%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건 아니고요. 아. 지금 이제 한국을 어찌 됐든 이번에 만일 끝냈다라고 하면은 그 협상팀들이 일본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일본이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SMA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본하고 이 협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물려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구상을 뭐 거꾸로 이제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본을 이제 추동질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본을 좀 많이 내라 라고 하면 일본 너희들이 그럼 25% 내라 라고 하면 일본에서 오케이 우리가 25% 낼게 하면 우리 자동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그런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을 네. 해서 빨리 네. 종료시키는 것이 한미 갈등을 치유하고 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일본 않겠는가 또 분탕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고 복잡해지지 네. 핵잠수함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태양광 잠수함으로 가자고 말이 잠수함이 맨날 밑에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으로 발전합니까 아이고 답답하시다 진짜. 풍력으로 하면 되나? 풍력. 자, 뭐 가벼운 농담이었고요. 자, 오늘 이 북한의 변수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까지 한번 저희가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를 꼭 해야 네. 아, 나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북한 이야기 등등 전해주신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의 김열수 안보 전략 실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